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성탄절인 내일도 공기 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낮에는 대구 11도, 영천, 경주 12도 등 기온이 많이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구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8도 등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대구 11도 등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새 청사를 달서구 두류정수장터에 짓기로 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서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운 청사를 친환경적인 첨단 건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시청 건립지를 두류 정수장터로 정한 250명 대구 시민의 선택지를 시와 시의회에 전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대구시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많은 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시민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친환경적이면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청을 짓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첨단 ICT 기술이 함께 결합된 그래서 대구 시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청사로 두류 정수장 터 주변의 교통이 혼잡한 것은 도로 폭을 넓혀 해결합니다. 지금 폭이 20m인데 앞으로 이제 시가 협의해서 아직 40폭으로 넓히고 탈락한 자치단체를 위한 반대급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모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옮겨가고 난 자리는 새 시청 준공이 2025년으로 많이 남아 대구 미래를 위한 성장 거점이 될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격동 별관 자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행정, 경제 복합타운을 만들기로 정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제는 장보기도 쇼핑도 거의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바일이 대세가 됐고 경기 탓인지 구입할 때는 가격을 가장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식품 소비 행태 결과를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부 고영주 씨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장을 봅니다. 거의 모든 식품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또 집에서 받습니다. 마트 가는 횟수가 50% 이하로는 떨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식품 구매는 올해 44.6%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모바일의 비중이 73.5%로 개인용 컴퓨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사람들이 오게 하던 대형 마트들마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라는 새로운 판매 전략입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살 상품들을 직접 와서 보는 쇼룸의 기능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식품 소비 행태가 달라지면서 전통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은 올해 11.5%까지 하락했습니다. 식품을 구입할 때 예전에는 맛과 소포장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가격에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 쌀을 산 적이 있다는 응답은 올해 21.9%까지 올랐고, 앞으로 수입 쌀을 사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두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응답은 떨어졌지만 호주산 쇠고기는 높아졌습니다. 급변하는 소비 행태에 맞춰 우리 농업 생산과 유통도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0명 정도로 유행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7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 환자가 가장 많은데 단체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번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손 씻기가 최선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